서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이상민, 정혜원, 장용근, 장훈영 그리고 조민기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건국대학교 고행석, 서현석, 정겨운, 한상헌 그리고 역시 최영욱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6번의 서현석 선수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 선수가 그렇죠? 이제 건국대의 골밑에서도 책임지는 선수이거든요. 네. 정겨운 돌파 시도하는데요. 두 점. 오. 점프슛 들어갔습니다. 외곽쪽으로 계속 빼주고 있는데요. 석점 꽂혔습니다. 서현석 그대로 두 점 던집니다. 조금 짧았는데요. 풋백 성공! 득점 인정과 상대 반칙. 네, 그래서 골 투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겨운이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3초 던졌습니다. 림을 외면하고 말았는데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조선대학교도 석점 플레이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습니다. 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조선대학교 그대로 스탑 점퍼. 조금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몸으로 밀쳐냈고요. 오버헤드 패스 골밑 플레이 두 점 올라갑니다. 조선대학교 시 마무리가 안 되면서 득점을 못하고 있네요. 정혜원이 석점 던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정기원이 골밑에서 경합을 벌여줍니다. 이렇게 1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했지만 1쿼터에 자유투 3개를 얻어냈거든요. 이런 흐름을 조금 더 계속 이어나간다면 샤클락 7초 남았는데요. 탑 쪽에서 이상민 던집니다. 오. 샤클락 4초 3초 남았습니다. 골밑에서 두 점 성공. 네, 감수를 못하면서 실책을 했습니다. 슈퍼루키 전태현입니다. 오버헤드 패스 서현석 덩크. 4개로 단독 1위로 올라섭니다. 에이패스 속공 연결 조선대학교. 국대 네. 같은 경우 지금 득점을 하면서 두 자리 점수를 예, 안 버려지는 게 만드는 게 중요했는데 서현석 선수가 자유투는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습니다. 건국대학교 밀고 들어갔습니다. 느린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금 이상민 선수였죠? 지금은 이제 테크니컬 파울에 의한 이제 자유투가 하나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항의에 의한 테크니컬 네. 파울에 자유투 모두 네. 성공시킵니다. 이상민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연결시킵니다.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두 점 성공. 김동균 두 명이 붙었는데요. 아, 김동균 선수가 이제 확실히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넘버 건국대학교 퍼펙트 서현석. 이번 대학리그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냈던 서현석입니다. 이렇게 2쿼터 종료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치열한 공방전 끝에 조선대학교가 5점 차 앞선 채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작할 때의 모습은 지역방어를 쓰지 않고 대인방어로 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 바운드 패스 올라가는 블락 성공시킵니다. 김동윤 선수가 2대2 플레이까지는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서현석 선수의 높이가 좀 더 높았습니다. 6초 남았습니다.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공 끊어냈습니다. 아웃넘버 3대 이상황입니다. 서현석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샤클락 7초 6초 남았습니다. 이상훈 그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역전 성공. 건국대학교 다시 앞서 나갑니다. 안쪽 찔러줬는데 에이패스 이후에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만들었어요. 이 플레이 하나가 정말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현석 선수 공 풋백 성공. 3초 남았는데요. 김동균 골 밑에서 자신이 혼자 만들어냈습니다. 외곽쪽으로 공 내줬습니다. 샤클락 6초 남았는데 멍거리 던집니다. 양재욱이 한번 이제 경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샤클락 게임 클락 3초 남겨놓고 석점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는 15개의 자유투를 시도했거든요. 네. 정혜원입니다. 3초 남겨놓고 올라갔습니다. 역전 득점 올렸습니다. 정상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석의 풋백 두 점 성공. 건국대학교 공격 정겨운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 김동균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정혜원의 석점이 터집니다. 노련미를 뽐내봤습니다. 정혜원의 슛을 블락시킵니다. 공격 끊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다시 한번 정겨운 올라갔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슛페인트 동작 이후에 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공격 치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고행성 올라갔습니다만 풋백 성공! 양재혁 샤클락 5초 남겨놓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샤클락은 우유추 5초 남았습니다. 정혜원이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정혜원!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동점입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네요.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해주면서 지금 현재 리드를 가져온 거죠. 이제 남은 시간은 8초, 7초 남았습니다. 김동균이 두 점 성공.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11점 차 앞선 채 승리를 가져갑니다.